경고.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 댓글 침묵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금지.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신 귀여운 언박카를 드리는 만화. 높고 높은 에보산 언덕. 언덕 프로깃. 지하로 도망가지 않고 인간인 척하며 사는 프로깃. 언덕 밈선. 역시 인간인 척하며 지하로 도망가지 않는 밈선. 버섯춤. 버섯춤 친구가 지하에 있다. 그곳엔 에보산 지하에서 볼 수 없는 귀여운 생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언파카. 오늘은 귀여운 언파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언파카의 서식지. 언파카는 높은 에보산 언덕에 서식하는 반알파카, 반물고기의 귀여운 야생동물이다. 괴물들은 인간과의 전쟁에 패배하여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언파카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꿀잼이군. 모두 알다시피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으면 불법이기 때문이지. 언파카! 잡는다! 와 참, 지금 잡고 힘없는 야생동물을 무자비하게 사냥하는 겁니까? 여기가 도당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이거 캐치했습니다. 고소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겐 건강이 안 좋은 여친이 있어서 약값을 벌려다 그만! 제 위독한 여친을 생각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대머리가 여친을 사귈 수 있을 리 없잖아? 캬! 내 거짓을 간파하라니! 이렇게 된 이상 뭘 살렀더라! 불부기악! 장일리치가 더 긴 법 잊지 마라. 언파카의 식성! 언파카는 잡식이라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는다. 하나, 편식 없이 뭐든지 먹는 모습을. 그리고 놀랍게도 언파카는 요리를 할 줄 아는 야생동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직접 관찰하여보자. 채소를 먹도록 하렴. 으아! 덮는다! 그리고 섞는다! 미나, 야메로! 누왕 누왕! 굽는다 누왕! 야메라! 제발 모두 요리를 멈춰요! 나 완벽한 조리였을 텐데 어째서? 글램버거 3개 주세요. 지금까지 언파카의 요리를 살펴보았다. 와 정말 대단해. 저기 돈을 내셔야. 대신 맛있는 요리를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언파카! 귀여운 언파카는 예전부터 괴물이나 인간들 사이에서 애완용으로 많이 길러졌다. 그러나 언파카가 귀엽단 이유만으로 애완동물을 들였다가 실증이 난다고 버리는 무책임한 휴먼이 많다. 드디어 잠들었군 언파카. 언파카 길기 힘들었다. 버려야 징키. 잘가 언파카. 어 그래 잘가라 주인아. 이럴수가. 난 분명 언파카를 채워서 차루에 담았는데. 그럼 자루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좋은 거야 힘은? 자루에 담아서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아쉽게도 버려지는 것은 버린 사람, 너다. 이렇게 언파카에 버려져서 야생화 되어버린 주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MTT 저널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는 언파카에게 쫓겨나버린 노숙자 차모씨와 인터뷰를 하고자 한다. 차모씨도 언파카를 버리려 했나요? 아니 버리다뇨, 전 그저 심장만 뽑아볼려. 다들 동물 키우고 그러잖아요. 언파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파카야, 내가 미친 새끼가 감히 주인을 버려? 오늘 종족 한번 몰살 시켜줄까? 으앙! 아이 씨발, 진정하세요 차라씨. 닥쳐라 몰살의 즉금대책. 네! 이런 미친 새끼가. 에이 휴, 체합했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파카를 키우기 위해선 가족들과의 상의, 차라병 예방접종, 그리고 무엇보다 언파카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언파카를 아끼고 보살피자. 그럼 안녕? 으아! 월급이 까인 위기에 놓인 버거 팬츠도 아끼자.